Times. 네, 63 스트라토캐스터 쉘 핑크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쉘 핑크입니다.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 핑크 모델이고요. 오늘은 63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263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81.5를 받으면서 시원하게 스쿼드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쫙 당겨줬는데 오늘 63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이 63도 사실 잘 주셨어요. 네, 뭐 지금 보면은 36, 37 거의 뭐 이렇게만 주셨었는데 63 2021년 9월에 한 모델 헤비랠링 모델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모델 선생님이 36 사운드 주셨고 평균은 81점 나왔거든요. 오. 4번 타자 2대5 저는 63꼭3 이렇게. 63꼭3. 그 다음에 EMEA 스프링 2021 페이보릿으로 2022년에 다시 한정판이 재생산되었던 모델이죠. 페이디드 에이지드 다프네블루 모델 이것도 81점. 이거 선생님 사운드 37점 주셨어요. 선생님은 클레멘타인 기타 이거 이제 향냄새가 난다고 스티븐 시걸 기타라고. 네, 네. 저는 장미기름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헤비랠리 시리얼 258 모델 이건 80.5. 이것도 선생님 역시 37점 주셨습니다. 고급 갈비살 저는 힘 좋은 사운드라고 해서 이제 그 로즈우드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로즈인데 힘이 좋다 해서 장미란. 네. 또 헤비렐릭 선생님 최고급 우둔살 저는 장미 디퓨저 80.5. 이때 역시 선생님 사운드 37점 주셨었고요.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6263 이쪽에다가 사운드를 굉장히 잘 주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로즈우드 별로야 별로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몸은 실제로는 로즈우드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로즈우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63 스트라토캐스터 568242 모델이고요. 799만원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8.5cm고요. 무게는 3.5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2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랠리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스톤 메이플렉의 63 스타일 C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 공률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톨 6105 프렛입니다.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에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의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 핑크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은데? 불러요. 이거 좀 더 깠으면 더 속이 빈 소리가 날 것 같은 이런 지금 선생님 약간 외관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에 너무 꽂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중간에 그 로리겔러 걔 때문에 너무 이게 알맹이가 꽉 차 있어요. 좀 통통 벼야 되는데 마샬이고요. 이 해프 톤에서 빈율과 확 꾸겨져야 되는데 네. 빈율과 좀 덜 꾸겨져. 와우. 와. 그래도 짱짱하네요. 짱짱해. 듀얼리스.
아이 좋네요. 레드 락. 멋지네요. 6263은 진짜 칠 때 화끈한 맛이 네, 있습니다. 화끈하고 네. 딸려온 게 막 양도 많아. 와우. 이 소리가 말이 안 되는데? 우와. 어떡하지 이거 좋은데? 아, 또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거 같아. 좋네요. 예. 나는 6263이 더 좋았는데 라고 예. 생각했는데 또 다 듣고 나니까 또 좋네요. 예. 좋다 딴따라고.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좋아서 큰일 난다. 아, 다 좋아? 요새는 반주를 해갖고 어떻게 우리 더 좋게 만들어 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핑크 팬더 드리겠습니다. 핑크 팬더. 핑크 원래 팬서였는데 그죠? 네. 아,
팬더 말고 그러면은 팬더. 팬더가 아, 이거 우리 이 팬더. 네, 핑크 팬더. 네, 알겠습니다. 그죠. 원래 핑크는 팬서고 그리고 우리는 핑크 팬더라고 사람들이 옛날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판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팬서고. 표범이죠, 표범. 네, 그렇죠. 선생님은 핑크 팬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도 팬더도 육삼이 자랑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자랑 육삼이 있죠. 네. 뭐 지금은 이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니게 되었지만 이미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맞죠. 서울의 상징 63, 네, 그렇죠. 팬더의 상징 63.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 평균은 80.5입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저보다 높게 나왔네요. 계속 제가 높았는데 이상하게. 좋습니다. 63 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특이한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59 텍사스 텔레입니다. 59 텍사스 텔레, 에이지드 쇼우드 그린 메탈릭에다가 빅스비가 장착이 된 아주 눈이 확 돌아갈 만한 네. 굉장히 특이한 59 텔레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6대에 5,000만원어치 기타 다음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우와우.